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지영 한의사입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하면 이름이 생소하지만 이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논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전 인구에서 유병률이 1 내지 7%에 이를 정도로 꽤 흔한 질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과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통증과, 뇌과 등 여러 분과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현재까지는 국제적으로 일치된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진단 기준은 없지만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인 IHS 국제두통학회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인 ICHD 세 번째 판이 현재로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혀를 비롯한 구강 내부의 화끈거림과 감각 이상이 하루 2시간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다른 원인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진단 기준에서 명확한 통증 양상과 특징이 있는데요. 화끈거리는 통증이 구강 점막의 얕은 곳에서 발생하면서 통증의 정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은 한쪽에서만 발생하는 편측성이 아니라 양측성으로 발생하며 혀 끝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단 기준은 임상 검사 소견상에서 구강 점막이 정상 소견을 보이면서 다른 질환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인 구강 건조감과 함께 감각 이상 그리고 미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끈거리고 시리고 저리고 떨고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가려움증이나 이물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쓴맛, 짠맛, 특히 금속성의 맛이 나타나거나 음식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코멘트는 갱년기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심리적, 정신적 질환이 동반될 수 있으며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변화가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여성 발생률이 남성에 비해 7배 이상 높을 정도로 여성에게서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40대 이상의 여성에게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 후유증이나 백신 후유증이 의심되는 20, 30대 여성에게서도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0, 30대 여성 환자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40대 이상의 갱년기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삶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심한 우울감을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갱년기까지 겹치면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뭔가 몸에 큰 병이 생긴 것만 같아서 이게 혹시 암은 아닐까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검사 결과상 이상이 없으면 안심이 되고 불안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시간 이상씩 심한 불편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걱정과 불안감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구강 자결감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멘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칸디다 감염이나 구강 편평태선, 침 분비 저하증과 같은 국소적인 요인과 약물 부작용, 빈혈, 영양 부족, 쇼그렌 증후군, 당뇨와 같은 전신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2차성 구강 자결감 증후군도 진단에 포함해야 하는지는 아직까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뿐만 아니라 구강에서 발생하는 질환이 많은데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구강 편평태성과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살고 죽는 문제인 생명에 직접 관련된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심한 통증과 불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강 자결감의 진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증상이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증상이 만성화되면 될수록 그만큼 치료에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